오랜만에 기초부터 같이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록시땅 에센스. 요즘에 쓰기 시작을 한 제품이에요. 요즘에는 진짜 나갈 일도 거의 없었어가지고 제가 겟레디를 찍을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나갈 일이 생겨서 얼마 전에는 학교 동네를 갔다 왔어요. 제가 휴학을 하고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다른 동네로. 아무튼 진짜 오랜만에 동네를 갔는데 뭔가 되게 반갑더라고요. 오늘 사용할 쿠션이 좀 세미매트이기 때문에 저는 좀 영양감 쫀쫀한 마무리가 되는 요 브링그링 수크림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21살 가을부터 그리고 24살 겨울까지 이제 거기 공릉에 살았으니까 그래도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뭔가 갔더니 되게 반가운 거예요. 갑자기 다시 학교 가고 싶어지는 그런 큰일 날 뻔한 유혹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계속 친구들한테 야 학교 다니고 싶다 계속 이 소리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물론 한 학년이 더 남아있긴 한데 완전히 졸업을 하면은 뭔가 좀 진짜 시원섭섭할 것 같긴 해요. 물론 학교를 이제 또 막상 다니면은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다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그랬다. 오랜만에 갔더니 좋았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마켓 진행하는 에스쁘아 비실크 쿠션을 사용을 할 건데 아무래도 쿠션 사용감을 좀 정확하게 보여드리려면은 이렇게 기초 바르고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베이스 없이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뉴트럴 21호 컬러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가끔씩 겨울에는 19호까지 사용을 해요. 제가 좀 밝은 옷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바닐라 컬러가 13호, 17호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비글로우랑 비슷하게 소량으로도 엄청 많이 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콕 집어서 전체적으로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라인을 좋아하는 게 굉장히 얇은데 밀착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몇번 두드리기만 해도 피부가 착 먹는 그런 느낌이 딱 있거든요. 근데 되게 얇게 발리기 때문에 피부가 부담스럽거나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없어서 그게 정말 베스트예요. 지금 제가 그날의 주기가 오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큰 뾰루지가 나갖고 아파요. 보면은 못난 데고 난다니까는. 이렇게 한번 찍어 바른 양으로 얼굴 전체적으로 지금 커버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한 겹으로만 커버를 하는데 만약에 요철이 조금 두드러지거나 모공 조금 더 커버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겹더 얇게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주시면 되시고요. 보면은 얘가 비글로우 라인보다는 커버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턱 라인에 지금 뾰루지 보이시죠? 여기는 지금 커버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컨실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은 아이보리 컬러를 발랐고 이쪽 조금 어두운 부분들은 어두운 컬러의 쿠션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23호 톤인 베이지 톤을 사용을 해서 이쪽에 있는 트러블들도 같이 함께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따로 컨실러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작년에 비글로우 쿠션을 정말 영업을 많이 했고 저도 진짜 잘 썼잖아요. 작년 가을쯤에 제가 진짜 입이 닳도록 추천을 했었는데 또 그때는 마스크도 안 썼고 왜냐면 그게 진짜 얇게 발리는데 피부 표현이 정말 정말 예쁘고 지속력도 좋아가지고 제가 정말 추천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비실크 쿠션으로 마켓을 진행하는지 되게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뾰루지들이 생겨가지고 흉터 자국이 제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려야 할 자국들이 좀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커버력이 좀 좋은 제품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고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베스트였던 거는 비실크가 확실히 마스크에 묻어나는 게 훨씬 적어요. 이거는 좀 세미매트.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안 묻어나고요. 정말 소량으로 전체적으로 다 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에 묻어남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바르고 덧댈수록 묻어남이 더하겠죠. 이렇게 하면 피부 표현은 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에 묻어남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수정화장 할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이게 지속력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건성이어가지고 이렇게 볼 부분 같은 데는 별로 건들 필요가 없었는데 코는 제가 또 약간 기름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코 부분은 살짝 무너짐이 당연히 있긴 있었어요. 그 마스크 때문에 땀도 차고 하니까. 근데 무너짐이 더럽진 않아요. 비글로우가 제가 추천을 했었던 이유가 무너짐이 예쁘다였잖아요. 똑같아요. 눈썹을 그려줄게요.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눈썹을 제가 좀 좋아하기 때문에 결을 최대한 살려서 그리고 있습니다. 귀찮더라고요. 나갈 일도 없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야, 눈썹 다듬는 일도 진짜 없어. 아무튼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후로 브이로그 찍는 거를 완전히 까먹었어요. 브이로그 안 올라온 지 거의 100만 년 됐을걸요? 그런 것 같아. 대신에 여러분, 저 요즘에는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5단계 때문에 블로그도 살짝 쓸만한 게 없어서 조금 끊기긴 했는데, 그래도 브이로그 대신에 블로그 쓰는 좀 재미가 생겨가지고, 최근에는 블로그를 좀 썼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다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그래도 한번 조만간 브이로그 노력은 해볼게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는 약간 말 실수할까봐 좀 제가 조심을 하게 됐는데, 블로그는 글로 쓰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몰라. 좀, 조금 더 편했어. 그래서 저 블로그 보면 완전 현실 말투예요. 그리고 요번에 쿠션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게요 리얼 아이 팔레트잖아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 어떤 팔레트를 사용을 해서 보여드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사용할 거를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걸로 어제 사실 메이크업을 찍었거든요? 이상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이걸로 찍으려고요. 네. 요거는 약간 브라운 계열 좀잘 사용하시는 분들. 너무 핑크도 싫고, 너무 코랄, 오렌지도 싫어. 부담스러워. 나 조금 분위기 있는 걸로 할래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컬러고요. 제가 그래서 이 로지 피드랑 요거 누드무드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에스쁘아 요거 팔레트에서 요 블러셔 컬러를 전체적으로 아이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배 너무 고파. 지금 코르륵 소리 났어. TMI인가요? 약간 브라운 톤, 베이지 톤 살짝 섞여 있는 음영 컬러. 말해 뭐해, 딱 가을 컬러죠 뭐. 요거는 그냥 베이스고 넓게 넓게 눈 앞머리 홀까지 다. 그리고 요 트린리, 요 약간 누리끼리한 컬러를 저는 언더에다가 음영을 넣어줘서 깔아줬었어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좀뜰줄 알았는데 괜찮아. 그리고 요 프라이, 얘는 약간 미세한 펄감이 살짝 있어가지고 벨벳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요거 눈 중앙에다가 그냥 컬러감 살짝 조금 진하게 얹어준다는 생각으로.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 컬러감이 올라와요. 한요 정도만? 그리고 프라이에이는 이렇게 언더 삼각존에 조금 깊고 넓게 빼줍니다. 그런 다음 요 샴페인 드림 눈 중앙에서 전체 다 말고 눈 위에 눈꺼풀 여기 위주로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눈 감았다 떴다 할때 포인트 될수 있도록 약간 그 로즈골드의 펄감이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피부 색깔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튜드, 요 어두운 컬러. 눈꼬리를 그냥 일자로 빼줍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 음영도 같이 넣어주고. 이제 요큰 글리터인 아몬드 라무르를 아주 얇고 납작한 브러쉬 이렇게 눈동자 중앙에다가
글리터를 톡톡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라인은 짧게 그려줄 거거든요. 끝에서 옛날에는 고추고도 붓펜라이너만 썼었는데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빠질 수 있는 펜슬라이너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밖에 지금 차 소리 많이 거슬리나요? 차 소리도 엄청 들리고 새 소리도 엄청 들려요. 아, 차 소리가 아니라 그거다. 오토바이 소리. 이거 코로나 엄청 심해졌을 때 2.5단계 했을 때는요. 밖에 진짜 오토바이 소리가 엄청 났어요. 미친 듯이 다녀가지고. 물론 거기에 제 음식도 있었지만. 저는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빗어주고 언더 요거 블러셔 포에버영 발라줄 건데 최대한 가로로 넣어볼게요. 약간 코랄 베이지, 조금 무화과 톤의 블러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쿨톤이 아니시라면 좀 무난하게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약간 가을 뮤트 분들도 잘 쓰실 수 있을 컬러일 것 같습니다. 코에도 살짝 넣어주고 전체적으로 얼굴에 색감을 넣어주는 작업을 제가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요거 쉐딩은 조금 그래도 웜톤에 가까운 쉐딩인 것 같아요. 약간 아몬드 컬러 좀 가까운? 저는 여기 콧대만 살짝 넣어주고 가볍게 끝내도록 할게요. 입은 제가 지난번 가을립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3CE 소우버 컬러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 날린 영상에서는 베어베리를 발랐는데 그건 어제 로지피드 팔레트를 써갖고 그거랑 어울려서 한 거고 요거는 약간 전체적으로 코랄 베이지 톤이어서 요거 소우버 이렇게 립까지 다 발라서 오늘 준비는 끝이에요, 여러분. 네, 제가 이제 나가기 전까지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좀 가까우니까 우리 좀 잠깐 멀어집시다. 좀 새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에스쁘아 마켓은 쿠션도 아이 팔레트도 최저가고요. 당연히 무료 배송입니다. 네. 제가 커뮤니티랑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공지를 드렸었는데 연후 상점으로 구매를 하셔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지만 함께 구매하기 특가가 또 따로 있어요. 요거는 제가 오늘 영상 올라가고 나서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함께 구매하실 수 있는 상대방 매칭하는 글을 또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 글 올려드리면은 이제 뭐 함께 구매하시는 분 서로 정보 공유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훨씬 더 저렴하게 쿠션이라든지 팔레트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이니까 이왕이면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쿠션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쁜 투명 파우치와 같이 증정으로 따라가고요. 팔레트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귀여운 미니 손거울이 같이 증정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진짜 역대급 최저가, 그 어려운 에스쁘아 최저가를 제가 해냈습니다. 대박이에요. 진짜 무료 배송의 최저가라서 제가 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데 진짜 입이 근질근질 걸어가지고 여러분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 네
이 비실크라인은 완전 매트가 아니라 세미매트이기 때문에 발리는 건 촉촉하게 발리지만 마무리감이 약간 보송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광채는 조금 살아나기 때문에 엄청 매트할까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저도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엄청 매트한 제품 못 쓰거든요. 간단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양감 있는 기초 케어를 시작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부담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얘는 굉장히 얇게 발리고 에어핏이기 때문에 마스크에 묻어남이 많이 없다는 거. 소량으로 얼굴 전체적으로 펴바르면 당연히 마스크에 묻어남이 덜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보송보송한 마무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묻어남이 훨씬 더 덜하겠죠. 제가 어제 마스크 테스트한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껴놓도록 할게요. 진짜 어제 코가 빨개질 정도로 마스크에 막 갖다 댔는데 안 묻어나. 이렇게 여러분 좀 해볼게요. 미치겠다 진짜. 나 지금 뭐하고 있냐. 저 지금 코 빨개진 거 보이죠?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아파요. 팁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소량 발라서 충분히 다 펴발라주시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한 번 더 또 소량 발라서 톡톡톡톡 충분히 두드려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마스크에 코가 빨개질 때까지 이렇게 문질러도 입술만 막 이렇게 찍혀 나오고, 어? 지금 묻질 않잖아요, 그쵸? 지금 아프다고요, 코가. 막 이래도 나는 묻어나는데 이러시면은 파우더 그냥 가볍게 싹 한 번만 쓸어주세요. 완벽합니다. 마스크에 왜 이렇게 안 묻어나면 말 다 했지 뭐. 응? 그리고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엄청 막 쿨베이스라든지 원베이스에 막 치우치지 않고 딱 동양인 피부에 적합하게 나온 베이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기 호수대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수 자체가 제 기준에 조금 밝게 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한 톤 더 업하셔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팔레트 색깔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완전 웜톤이신 분들은 무조건 피치라이크 추천을 드리고, 차선책으로는 누드 무드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쿨톤 분들은 로즈피드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여름 쿨이랑 봄은 좀 걸치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 좀 차갑다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격쿨 분들도 사용했을 때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쿨톤 분들도 좀 무난하게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막상 사용을 해보면. 요거 쉐딩 자체도 약간 쿨톤 계열이 조금 많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쿨톤 분들은 저는 로지피드. 쿨톤 분들도 차선책으로는 누드무드. 브라운 톤으로 메이크업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사용했던 이 누드 무드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이랑 댓글에다가 미리 알림 링크 올려드릴 거예요. 미리 알람 꾹 눌러주시면 오픈하고 바로 알람이 가기 때문에 마켓 오픈 놓치지 않고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최저가이기 때문에 재고가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가지고. 에스쁘아와 함께하는 이번 연후 상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